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련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쓰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면일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긴 구절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또 나를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심판자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자,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에 작게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조그맣게 쓰임받고 있을 뿐이죠. 그 사람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자, 교사 이런 분들이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직분자, 모든 사역자.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구분할 수는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교사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다시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전도사, 교사, 목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직분을 가지고 나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맞지만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전제될 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2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2절에 나오는 2절, 보세요.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자,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목자, 교사 등등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또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26절.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보고 계십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자, 이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총독. 총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 총독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기자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유대에 파송되어 있는 파견된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자, 그러면 딱 단순 비교를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연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총독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결국 누가 오늘 이 23장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뜯어말렸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큰일 나요.
거기에 진짜 이리들이, 늑대들이 드글드글 그리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가지 마세요.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그냥 여기서 목회하시면 안 돼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그 뜯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교회들이 걷어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마치 이방인들이 부흥을 해서 거기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달해야 되잖아. 첫 번째가 그 목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면 헌금을 갖다 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이방인들을 좀 무시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저 이방인 교회에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구경도 못 오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거둬줬다고 하니 그동안 우리가 이방인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러면서 바울 선생, 당신 참 훌륭한 일을 했구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를 위해서 헌금까지 거두어줬다고 하니 참 면목이 없네. 그래서 그 헌금 전달을 매개체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바울 선생님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정도 좀 받고 싶고. 그러면 수고한 것이 뭐 이렇게 상패를 받아서가 아니라, 아, 그래도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얼마나 완강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몰라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허락을 득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간증이라도 한번 하게 해달라. 그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이방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한 번은 설명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간증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명석하고 로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간증을 구성했어요. 첫 번째, 공감대 형성. 두 번째, 이전의 자기. 세 번째, 변화된 계기. 네 번째, 새로운 사명. 그리고 다섯 번째, 깨달은 교훈. 이 다섯 가지 논리적 구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공감대 형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헬라 말을 할 줄로 알지만 일부러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가말리엘 선생님이 돼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편이구나, 우리 편이구나. 근데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전에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가두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랬던 내가 세 번째 변화된 계기, 내가 다메섹에 가는데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즈음에 낮 한 12시쯤 되었을까? 강렬한 빛이 나에게 임하면서 내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뚜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는 음성을 듣는데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어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가 할 일을 가르칠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동행자들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셔가지고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 그 아나니아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깨달은 사명,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자꾸 나가라 나가라 두 번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은 뭐냐? 내가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옳은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당신들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하더라도 나도 그렇게 경험했으니 내가 믿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22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나 같아도 그 간증 듣고 그냥 믿었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저놈은 없애버릴 자다. 이렇게 된 거죠. 간증을 하나도 안 듣고 다 귀를 막고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느냐? 입을 틀어막아라! 그래서 천부장이 겨우 바울을 이제 피신을 시켰는데 공회에서 불렀어요. 이번에는 공회, 산헤드린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번 더 부른 거예요. 너 정말 잘못한 게 없느냐? 자, 그랬더니 23장 1절에 뭐라 그랬죠? 2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 앞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자, 회중들에게도 한 번, 공회원들에게도 한 번 그렇게 자기 변명, 자신의 입장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대제사장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직분도 대제사장 씩이나 되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저 입을 치라. 제가 차마 주둥아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저 입을 닥치게 해라. 자,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박해자였지만 내가 다메섹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난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따라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래서 헌금 걷어왔고 그래서 이 이방인 형제를 좀 당신의 형제들 받아들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 입을 닥치게 해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치안 책임자였던 천부장은 또 그를 보호해야 되겠기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이 그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시민인데다가 로마 시민은 재판을 안 받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다가 정식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대세상이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줬다가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대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닥치게 해서 또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천부장의 보호를 해주니까 이번에는 암살단 40명이 조직됩니다. 암살단. 이 40명은 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게 몇 명이요? 40명. 바울 죽이겠다는 암살단 40명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죠. 제사장님이요. 저희가 당신이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해 주시오. 당신 대제사장인데 저 천부장에게 말해가지고 더 조사할 것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조사하러 만약에 천부장이 풀어주는 순간 우리는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겠습니다. 대제사장 당신이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죽여줄 테니까 대제사장 당신은 천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한 번만 더 보내달라고 부탁만 하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 좋은 생각인데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암살단은 이제 대제사장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바울을 한 번만 더 이쪽으로 보내주면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살인을 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암살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대제사장 옷도 거룩하게 입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성경 암송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바울이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사역했다고 하는데도 저자를 죽여버려라. 그리고 암살단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대세상이면 뭐예요? 사람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바울을 죽이자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목사, 교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전제가 되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그랬죠. 그렇게 박식한 지식과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바울의 생질. 바울의 생질. 자, 어디에 그게 나오느냐 하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여기에 바울의 생질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생질이 누구죠? 생질? 조카예요.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야, 바울이. 외삼촌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기록이 있어요. 도대체 바울의 생질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다 자료 조사해봤는데 바울의 생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자, 제 상상이 그럴듯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 번도 언급이 없던 바울의 생질이 자기 삼촌한테, 삼촌 큰일 났습니다. 삼촌을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단이 조직되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천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한 번만 더 데려오라고 편지를 써서 전화를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선생님, 바울 삼촌이 오는 동안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삼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바울의 생질은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을까? 자, 여러분, 이런 첩보를 알려면, 자, 이런 첩보를 알려면, 자, 암살단은 기본적으로 생리상 절대로 자기들이 어떤 암살,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린다, 안 알린다?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리지. 그걸 어떻게 알려요? 절대로 안 알려요. 인터넷에 안 올려요. 페이스북에 안 올려요. 자기들만 알아요. 근데 바울의 생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도 40명 속에 포함되었거나 아니면 그 40명과 아주 절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이 정보를 합니까? 모르지.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아예 근거 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문득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3절, 3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원하는 바다. 자,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친척도, 내 고륙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망정이지 바울의 생질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단 말이야. 그럼 바울의 생질은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적을 생각해 보면 맞아요. 바울의 생질 조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가두는 일에 한 패거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 고륙도 내 친척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울의 생질이야.
조카야. 근데 이 조카가 40명의 암살단에 소속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절신이거나 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궁금증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삼촌 죽는 것을 보고 싶었을 텐데 왜 그것을 미리 알려줬을까?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간증했잖아요. 긴 절을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감대 형성, 이전의 자기, 변화된 계기, 새로운 사명, 깨달은 교훈, 논리적으로 22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근데 결과는 아무도 그 간증에 감동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은 한 사람을 그 회중 가운데 저는 두셨다고 봐요. 누가? 바울의 생질이에요. 그 생질이 먼 발치에서 자기 삼촌이 간증하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안 좋은 마음으로 들었는데 저렇게 삼촌이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암살단의 일원이었던 생질이 자기 삼촌 위험하다고 알려주겠냐고.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끌리는 자기 외삼촌이잖아. 자기 엄마의 동생이라고. 일단 피로 끌리는 데다가 아무리 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바울의 그 자기 삼촌의 진실한 간증을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암살단이 세상에 자기 삼촌 죽이려고 매복하여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보고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알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삼촌 죽이려고 하는 저 사건을 음모를 아는데도 내가 조카로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우리 삼촌 살려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내가 삼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고 첫 일이다 생각한 거지. 그래서 삼촌에게 간 거야. 자기 조직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40명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삼촌에게 내 삼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밤에 간 걸. 여러분, 바울의 생질은 성경 모릅니다. 예배 한번 드린 적도 없어요.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자기 조직을 배신할지라도 내가 내 삼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삼촌에게 알렸잖아. 그래서 그 삼촌이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고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 갈려서 천부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집사, 목사, 교사, 대제사장, 그런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 일에 내가 조직을 배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조직에게 칼 맞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삼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두 번째, 천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 23절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자, 밤제 3시라고 하는 것은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밤 9시에요. 밤 9시면 다 퇴근했을 시간이에요. 다 6시면 다 퇴근하잖아. 겨울에는 좀 일찍 퇴근하잖아. 다 퇴근했을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몇 명을 모아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모아요. 도합 몇 명? 470명. 470명을 모아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내가 보내야 되겠으니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470명이 호위해라고. 호위. 여러분, 보병은 걸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기병은 말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창병은 창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해야 할까 봐 무슨 윤석열 대통령 납치는 것도 아닌데 470명이 호위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안디바드리까지. 31절에 보면은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안디바드리가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돼요. 거기가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면은 매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 470명이 가.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는 비교적 평지예요. 해안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쉬워.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그러니까 기병 몇 명이죠? 70명만 남기고 400명은 돌아가요. 자, 60km는 470명이 가고 60km 이후로는 400명은 돌아가고 70명이 함께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바울을 끝까지 천부장이 보호해 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밤 9시에 470명을 모아요. 자,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고요. 천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1000명의 부하 중에서 4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에요. 자기 병력의 2분의 1을 그날 밤 소집을 해서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좀 들어봐봐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울의 생질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성도님들을 조금 잘못 가르친 법이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다 되는 것으로. 교회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면 다 되는 것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목사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시려면 살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허물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지. 성경 지식은 좀 짧아도 상관없어요. 성경 지식은 좀 짧아도 상관없어.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제가 가끔 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버스를 많이 타요.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를. 거기서 출퇴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가보니까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보통 교회 앞에 현수막에는 뭐 전도대회, 부흥회 뭐 이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근데 누구 물러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뭐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층에는 어떤 파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다른 파가 예배드리고 맨날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그게 무슨 창피야, 그게. 무슨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마 내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엄청 욕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버스 정류장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싸우는 일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앞으로 내가 목회를 어디서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리려고 교회가 있는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있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 땅에? 여전히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비록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의 총독에 불과했지만, 비록 바울의 생전은 40명의 암살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자기 삼촌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자기 조직을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삼촌 살려야 되겠다. 내가 대세상에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총독으로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40명의 암살단에 의해서.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했는데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미안한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4장. 자,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자, 23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이제 아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자, 열왕기하 14장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는데 몇 년간 다스렸어요? 41년간 다스렸어요. 누가?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2세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근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멧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나게 영토가 확장된 거예요.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로보암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요나였어요. 요나. 요나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자격 없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요나는 다 알아요. 우리 백성은 자격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여로보암 시대를 이렇게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신 것을 요나가 다 알아요. 요나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였으니까. 근데 요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좀 복음 전해줄래? 그랬더니 싫은데요. 다시 쓰러 갔어요. 하나님이 끄잡아 당겨가지고 폭풍을 일어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토해내기에서 니느웨로 갔어요. 억지로 간 거지. 니느웨는 성경에 보면 사흘 길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라 그랬어요. 사흘 길. 근데 요나는 순종은 하되 억지로 순종해가지고 하루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저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꼴이 또 볼성사 나와가지고 요나가 4장에서 뭐라 그랬죠? 차라리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 꼴 보기 싫으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이 표현이 그 뿐이에요. 얼마나 요나가 못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저 북쪽 아라바부터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요나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저 자격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가야 합니까? 나 가기 싫습니다 하고 다시 서로 도망하는 사람을 억지로 땡겨다가 니느웨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회개를 주시니까 그게 또 보기 싫다면서 왜 저 꼴을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박넝쿨이 이렇게 이제 그늘을 가려주는데 그게 박넝쿨이 또 이제 이렇게 햇빛이 쬐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라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려면 또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자, 그 뒤에 요나가 대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끝까지 대답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얘기했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 여로보암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듯이
내가 이 니느웨 백성들도 죄 많은 백성들이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이 백성을 살리고 싶으니 요나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12만 명이나 된다는 그 백성들을 내가 이 백성들을 억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요나서를 끝내버렸어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No!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요나는. 선지자면 뭐합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그게 선지자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랑하는 화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면 직분, 그게 무슨 뭐간디?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쨌든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영원히 살기를 원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산 거잖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께 자랑이 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의 신앙생활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건데 우리 결심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이제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열정을 쓰리라. 절대로 내가 영혼 죽이는 일에 요만큼의 시간도 쓰지 않으리라. 요만큼의 돈도 쓰지 않으리라. 요만큼의 말도 쓰지 않으리라. 요만큼의 열정도 쓰지 않으리라. 영혼 살리는 일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영혼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쓰시지 않을까. 자, 동의하시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뭘까? 영혼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 살리는 일이 우선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나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개인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